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방적인 출석 날짜 통보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한마디로 부글부글입니다. 굳이 검찰이 통보한 날이 아닌 다른 날 출석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전 현직 대표가 어찌 그래 똑같냐 이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검찰 출석 날짜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갔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조사 준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검찰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 시선은 차갑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재판 일정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날짜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이 정한 날과 다른 날 조사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건 조사 준비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지나친 특권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검찰이 이미 출석 통보까지 한 마당에 나는 그날 못 갈 테니 언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특수한 대접을 해달라 아니면 특권을 요구하는.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묶어 다음 달 초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검찰청 수사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